에피소드 2로 가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가면 되는 거죠? 재밌다. 잘 만들었다. 더 라스트도 지난 이야기. 얻어라. 지난 이야기도 나와? 제레마이어 데빗은 그의 중마고우였던 앤서니 비치워스로부터 의문의 편지를 한 통 받게 된다. 그렇게 데빗은 곧장 앤서니의 저택에 있는 서식스로 여행길을 떠나게 됐고, 저택에 도착한 데빗은 앤서니의 아내인 안나의 죽음과 함께 앤서니의 정신이 온전치 않았었음을 알게 된다. 앤서니의 집은 비밀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집의 맨 위층 다락방까지 도달한 데빗은 마침내 자살한 앤서니의 시체와 마주하게 된다. 앤서니의 마지막 편지에는 데빗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데빗은 과거 그들이 공부했었던 기숙학교의 모든 사건의 열쇠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픽 버리고 부금 스토리 올인이네요. 누구지?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촛불 끄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뭐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인디? 아멘. 잘해야 하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이거? 주인공은 한 명이겠지? 아이, 다 좋은데. 이거 스토리 너무 좋은데. 제가 좀 긁으면서 할게요. 모기가 있어가지고 모기약을 켜놓긴 했는데, 웬 12월에 모기가 간지러워 죽겠네. 아, 켄신님 6개월 구독량이 고마다냐?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이번 년 약간 좀 모기가 11월부터 심하게 있어. 와, 돌아다. 뭐? 돌아도? 뭐? 심해드라? 심해 좀 하지 마라. 저 수비할 때만 하라고, 공격할 때 공심해 좀 하지 마.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이제 말해보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죠? 눈앞에 뭐가 보이나요? 세범주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천사를 위한 노래님 5개월 구독량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뭐지? 아까 그 신부님 같은데? 아닌가? 주인공인가? 아니지, 정확히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르지. 뭐야? 누가 보이죠, 앤서니? 그 사람인가요? 빨리 말해주세요. 얘가 앤서니인가 봐. 뭐야? 나 아닌가? 아, 저기요. 글군이 각질 떨어지잖아요. 참. 얘가 앤서니인가봐. 얘가 앤서니고, 누가 지금 뭐 말하고 있나봐. 옆에서. 안나 부인은? 안나 부인이 보이나요? 빨리 다가가서 부인이 뭐라고 있는지 보고 오세요. 애를 막 달래고 있는 거 아니야? 애를 달래고 있는 거 같은데, 안고서? 뭐 최면 같은 거, 그런 상담 같은 거. 심리 막 이런 거. 자, 그럼 제가 셋을 셀 테니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 둘. 뭐야? 지금이야! 일어나세요! 당장 일어나! 뭐야, 무슨 선생님이 당장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해. 이번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빗씨. 이제 편하게 쉬면서 질문에 대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데빗씨라는데 나보고?
이게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최면요법은 데뷔 시의 증상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치료받은 이후로 그자의 모습을 다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봤습니다. 봤다고요? 그 사람을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봤다는 이야기인가요?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건 눈 같았습니다. 예, 맞아요. 눈. 그건 검정색의 둥근 눈알이었어요. 살면서 제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눈. 고통으로 참 비명을 질러대는 깊고 텅 빈 그 눈알. 그 아래는 재앙과도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공포를 잊고 살지만 내면에는 공포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잠자고 있던 재안의 공포가 깨어나버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데뷔씨. 데뷔씨가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 동료를 데리고 와서 같이 상담해보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주 오랫동안 저와 알던 친구인데 현대 임상 심리학 쪽에는 꽤나 능통한 친구죠. 그 친구의 지식과 경험이라면 분명 데뷔씨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야 선생님 뜻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통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만 일어나 볼게요. 그럼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웨이크필드 선생님. 웨이크필드? 아, 그러니까 앤서니가 자살한 걸 목격한 후에 이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신상담하러 다니고 그런 건가? 앤서니,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야? 미치도록 많은 질문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제는 학창시절의 추억마저도 기억해내기 힘들다. 고백하자면 앤서니와의 우정 이외의 예전 기억들은 거의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 앤서니가 편지에 적어놓은 이야기에는 도대체 뭐였을까? 혹시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끄적인 헛소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래, 앤서니가 나에게... 미안해요. 앤서니가 나에게 보낸 편지에 그 편지엔 분명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그 편지는 실존하는 위험으로부터 날 구해주기 위한 최선의 경고였을까?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잠들 수 없었다. 앤서니의 마지막 편지에 쓰여진 대로 나는 예전에 졸업했던 학교로 가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보기로 했다. 그럼 안녕히 비치워스. 그리고 비치워스 부인,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잠들 수 있길. 근데 바로 가라 그러지 않았나? 바로 안 갔네? 편지 태우는 건가? 마차 타고, 고민하다가 편지 태우고 마차 타고 가나 보다. 일단 묻어주고 그랬나봐. 에피소드 2, 기억의 조각들. 이제 똑같이 진행되네요. 몹시 낡고 오래된 우편함이다. 여기가 옛날 학교인가봐요. 우리 학교의 상징이었던 가브리엘 천사의 석상이다. 예전엔 깨끗했지만 지금은 방치되어 군데군데해진 모습이다. 독수리 석상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분수대에서 부서져 떨어져 나온 것 같다. 하나를 챙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뭇가지는 뭐 이건 됐고, 일단은 어디로 들어가 볼 수 있는지. 아, 뒤로도 갈 수 있고 정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사람 있는데? 심판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모습이 담겨있지만 그와 동시에 연민의 표정도 담겨있는 듯한 그림이다. 저기, 실례합니다 수녀님. 좋은 밤이죠, 수녀님? 예, 좋은 밤이군요. 제가 여기 수원장인, 수녀 원장인 엘리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어쩐 일로? 그 성함이 제레마이어 데빗입니다. 이 건물이 학교였을 때 여기 졸업생이었죠. 아, 그러시군요, 데빗씨. 뭐 보다시피 지금은 학교가 아닌 거 아시죠? 학교는 아주 예전에 사라졌고 지금은 마을의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기도와 복지를 위해 쓰이는 건물입니다. 아,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죄송합니다만 데빗씨,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 옛날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네요. 뭐 시간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대해 말씀드릴 만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수녀들은 학교가 문을 닫고 나서 한참 후에나 들어왔거든요. 신부님을 제외하고 말이죠. 신부님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한 질문에 대답을 못 들으신 것 같네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죠, 데비 씨? 여기에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느껴보고 싶어서요. 이곳이 제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군요. 일단은 대답을, 2번이나 1번이나 할 것 같은데, 2번을 해야지 좀 질문하기가 편할 것 같아. 혹시 이 장소가 제 과거를 기억해내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입니다. 정말 기억에는 문제가 있는 거라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당장 의사를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에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느껴보고 싶어서요. 세월의 흐름을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세월의 흐름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온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지 이곳이 왜 저에게 중요한 장소인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데비씨. 여기에 계속 머무는 걸 허락하도록 하죠. 부디 제 결정이 후회하지 않도록 조심히 행동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엘리자베스 수녀님. 감사합니다. 그러게, 수녀가 뭔가 그렇게... 근데 뭐 수녀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절할 필요는 없죠. 옷을 걸어놨고요. 누구시지? 짐짝들 사이로 끈을 묶어놓은 편지 한 뭉치가 보인다.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 의사가 아니고...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최근 며칠 동안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였거든요. 제 이름은 메리예요. 메리 빈지. 그리고 이쪽은 제 오빠 매튜. 줄리엣, 왜 날 버린 거야? 왜 답장이 주지 않는 거야? 내 편지... 보셨죠? 우리 불쌍한 오빠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어요. 불쌍한 오빠. 이미 몇 달 전에 줄리엣이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유감입니다, 빈지야. 매튜 씨가 하루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병원과 환자 그리고 간호사들을 수호하는 성인인 성자 카밀러스의 그림이다. 제 아무리 성자 카밀러스라고 해도 이곳을 도와줄 정도의 능력은 되지 못했나 보군. 붕대 몇 개와 의료용품이 놓여있다. 흥미를 끌만한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침대랑 편지가 하나 있네요. 이상한 우화라는 그림에 이름의 그림책이 놓여있다. 그 다음에 저기 괜찮으세요 부인? 숨소리처럼 규칙적인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젯밤 관자놀이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할 때요. 갑자기 나무 껍질처럼 거칠거칠한 무언가가 제 다리를 스쳐 지나가고 벽에서는 그림자같이 캄캄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얼른 램프를 켰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죠. 아, 네, 그렇군요. 그건 악몽이 틀림없을 겁니다, 부인. 약간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 매우 창백한 안색의 소년이 잠을 자고 있다. 잠자는 중이고. 누가 좀 도와줘. 나이 좀... 죄송하지만 외부인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울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보살피고 계시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랍니다. 선생님께서도 바라는 게 있으시면 여기에 있는 성모 마리아님 석상 앞에 앉아 기도하세요.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지 않나요? 성모 마리아님께서는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신답니다. 뭔가 좀 에반데? 침대에 머리맡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늘어서 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이다. 조각상에서 느껴지는 우울한 분위기가 이곳을 더욱더 음침하게 만들고 있다. 눈아래가 왠지 모르게 움푹패어 있다. 다크서클인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표현한 듯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다. 왠지 모르게 나를 쳐다보는 듯하다. 성모 마리아의 얼굴은 연민의 표정과 더불어 고통과 슬픔의 표정도 가지고 있는 것만 같다. 이상하네. 문에 잠금을 해제했다. 여기가 뭐 밖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형편없이 만들어진 나무관이다. 누가 만들었는진 모르겠지만 관짝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던 것 같다. 지금은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평화로운 밤이로군요. 예, 이 평화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름은 데빗입니다. 그나저나 이런 곳에 묘지라니 전혀 예상 못했는걸요. 프랭크 볼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비씨. 그리고 이 무덤들은 저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군요. 신부님께서 시체를 여기 묻으라고 특별히 지시하셔서요.
그건 왜일까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군요. 신부님이 시체를 여기에 묻으라고 지시했다고요? 왜죠?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여기는 신에게 버림받은 장소인 것을. 계속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 볼드원 씨.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소규모의 무덤들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다. 뭐 설마 가져갈 게 있나? 도트게임 좋다. 아이, 도트가님 심해계의 구독량인. 아, 고마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낡은 고기잡이 그물이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챙기고요. 이 길쭉한 나무 조각은 오랜 세월 동안 떠돌아다닌 듯 매끈하고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다. 이것도 챙기고. 예전에 학교의 선배 형들이 종종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던 길 잃은 순례자라는 이름의 바위섬이다. 저기 어딘가에서는 내가 직접 새긴 이니셜도 있다. 옛날 학교의 기억이네요, 이거는. 난 주인공이 뭐 좀 이렇게 기억이 없어졌나 했네. 그 다음에 가져갈 만한 거는 딱히 여긴 없는 것 같고요.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 방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죠. 책장부터. 학창시절 여기에 교과서를 보관해뒀던 게 기억난다. 지금 이 자리에는 책 대신 주크박스가 놓여있다. 주크박스로 챙겼어? 교과서를 보관하고 있고요. 오빠에게. 오빠의 편지를 받고 나니까 편지를 더 자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오길 바랄게. 그런데 오빠는 언제쯤 돌아올 생각이야? 우리들은 오빠를 정말 정말 그리워하고 있어. 아빠는 열 때문에 누워계시고 약으로 버티고 있긴 하지만 나도 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야. 벌써 내 생일이야, 오빠. 하지만 기분이 특별하게 좋지는 않아. 여기 마을에서의 주말이라고 해봤자 지루하면 연속이니까. 엄마는 전에 할머님께서 만들어주셨던 레몬 케이크를 똑같이 따라 만들어주셨어. 오빠랑 이 케이크를 같이 먹을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지금까지 오빠가 뭐라고 뭘 배웠는지, 스코틀랜드의 풍경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 편지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답장해줘. 그때까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럼 이만 줄일게. 오빠를 생각하는 동생의 사랑을 담아. 사랑하는 동생이. 편지를 챙길 수는 없고. 1876년 1월 15일.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어니스트 선수 신부님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인 신학 수업에서조차 신부님은 영문 없이 중간에 몇 번씩이나 수업을 중단하셨다. 1876년 1월 18일. 오늘은 어니스트 신부님께서 매우 신경질적이셨다. 질문을 했다는 걸 때문에 콜린스를 수업에서 내쫓으란다. 철학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데비스에게 화를 내지 않나. 아, 나한테? 내가 철학책 읽었다고 화내셨나 보네. 소란도 이런 소란이 없었다. 어니스트 신부님의 그 신경질이 나에게까지 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자칫 성적이 떨어졌다가는 아버지께서 크게 실망하실지도 모르니. 1876년 1월 21일. 정말 혼란스러운 날이었다. 수업시간에 어니스트 신부님께서 땀에 푹 젖은 얼굴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교실에 들어왔다. 신부님은 수업 내내 멍한 얼굴로 비틀거리셨고 결국 의자에 앉아서 수업하셔야만 했다. 1876년 1월 22일. 오늘은 어니스트 신부님 대신 신학을 잘 모르시는 유진 신부님께서 수업에 들어오셨다. 어니스트 신부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어보자 유진 신부님께서는 그냥 평창하셔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유진 신부님께서 어니스트 신부님과 같은 불안한 안색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876년 2월 22일 다음 달이네? 어니스트 신부님을 마지막으로 뵌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여전히 어니스트 신부님은 아프시기 때문에 수업을 하실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하루빨리 의사를 부르지 않는 걸까? 덕분에 지금은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혼자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다. 내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사건? 이제는 안 좋은 사건 말고 좋은 사건이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1876년 2월 23일. 오늘 아침 갑자기 학교에서 폐쇄 통보가 내려왔다. 학교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고 선생님들에게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화가 난 우리들의 질문을 피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그분들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들은 평정심을 가지고 그 무언가를 숨기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명백하게 불안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어니스트 신부님, 어니스트 신부님께서는 여기가 폐쇄된 이후에도 계속 여기에 남아 계신다고 한다. 도대체 어니스트 신부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걸까? 일기장 사이에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다. 아, 이게 학교 애들인가 봐. 얼굴이 다 똑같아. 어떤 애들은 머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졸업반의 사진이다. 사진 안에는 우리를 가르치신 어니스트 신부님, 앤서니, 그리고 나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 사진이 왜 한 명은 지워져 있지?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사진에 나온 사람들 중 한 명의 얼굴이 이상하다. 마치 누군가가 긁어 지워버린 것 같다. 저 선반에 꽂혀있는 책들은 낡아서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대부분 철학과 관련된 서적인 것 같다. 칠판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이 적혀있다. 죽음에는 희망과 삶이 공존한다. 세상에 덧없음을 이해하기 위해선 진정한 자신의 본성을 끄집어내야 된다. 군데군데 분필 자국이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적힌 지 몇 년은 지난 것 같다. 오, 돈에 하는 법 차작당 첫 돈에 다량. 아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가져갈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 오빠, 저 여동생이 누굴까? 일단 여기는 볼 거 없는 것 같아. 분위기가 살짝 무서워요. 분위기만 무섭지 막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 쟤는 막 살려달라고 난린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당장 제 물건에 손 떼세요. 정문에 있는 수녀님이 주의사항 같은 거 이야기 안 하던가요? 죄송합니다. 건드리면 큰일 날 뻔했다. 그 다음에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성모 마리아의 벽걸이 융단 작품이다. 오래된 건물의 벽과 비슷하게 이 융단도 낡고 먼지투성이다. 가자, 첫 번째 방. 깜짝이야. 일반적인 형태의 주사기다. 주사기 라벨에는 모르핀이라고 적혀있다. 어디 아프신가? 좋은 저녁입니다, 수녀님. 수녀님?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눈물,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은 답해주지 않으셨어요. 회고하셨어요, 수녀님? 지난 수년 동안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그 증표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저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울음과 기도, 비명, 죽음의 연속이었죠. 도대체 이게 다 무엇을 위한 뜻이란 말이죠?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요? 왜 저의 기도에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주님의 뜻은 누구라도 감히 헤아리지 못하지요. 애초부터 주님은 세상에 없었는지도 모르죠. 누구도 감히 헤아리지 못하죠라고 해야 흑화 안 할 것 같아. 주님의 뜻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수녀님. 예, 어쩌면 당신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한 것들이 무리한 요구였나요?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인걸요. 더 이상 이렇게는,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거의 뭐, 주님, 전 앞으로 뭐 먹고 살면 될까요? 주님, 전 앞으로 뭐 해야지 잘 먹고 잘 살까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책임져? 골동품을 진열해놓은 선반이로 낡을 대로 낡은 성경과 많다고 느끼는 건 제 착각인가요? 여기가 그냥 성당 건물이 된 것 같은데요? 묵주구슬이 두꺼운 먼지와 함께 쌓여있다. 그 다음에 침대도 한번, 수녀님들이 잠을 청하는 누추한 침대들 중 하나다. 이렇게 이거 끼고 해봐야지. 그 다음에 여기도 수녀님들이 잠을 청하시는 누추한 침대들 중 하나다. 같은 얘기네요. 그 다음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벽걸이 융단 작품이다. 달코다란 색이 바래졌다. 또 다른 벽걸이 융단 작품이다. 내가 학교를 다녔을 시절 원래 이 위치에는 학생 전용 기숙실 문이 달려있었다. 치워도 될 것 같은데? 석상조각. 석상조각? 석상조각? 아까 움푹 패인 게 그건가? 마이. 이건가? 아나조님 5개월 구독량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물이 차있는 배수구 깊숙이 무언가 빛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주어. 주우라고. 이걸로다가 이렇게 하나? 아니면 그물로다가. 그물로다가. 아닌가? 그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 아니면 두 개를 이렇게? 아니야? 그물일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낡은 옥슨 샤워기다. 죽을 못 죽어? 낡은 수건 한 쌍이 놓여있다. 거울. 거울이 깨져서 삐죽하게 튀어나와있다.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샤워기. 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빛나는 물체가 쓸려 내려가 버려선 안 된다. 그물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니까 그물을 걸어야지. 이렇게 책 걸러내듯이. 왜 안 되냐? 아이씨, 답답하네. 뭐 딴 게 필요한가 보다. 그러면은 여기 패스하고, 여기도 방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석상 조각에다가 한번, 그, 눈이 약간 움푹 패여 있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게 여기였나, 저기였나. 아,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만이라네? 저기는 가면 안 된대. 여기에서 끝에 가가지고, 아, 거울이 삐져나갔다 그랬어? 아이고, 젠장, 이런.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까지만 해보자. 여기다가, 아씨, 젠장, 아, 저기도 아니야? 저기에서, 여기도 아니, 아, 잠깐만, 여기 옆에 가볼까? 이왕 여기까지 나온 거, 일로 가보자. 뭐가 있나? 여기가, 어, 여기 어디야? 오케이. 거울이 약간 삐져나와 있다 그랬거든요? 거울을 한번 저기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내 목소리가 쉬워가지고 끝에가 뭐뭐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데, 뭐뭐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데, 말투가 약간 그거 같아. 뭐뭐 했거든요? 막, 건방져 보여, 말투가. 그렇거든요? 막 이러면서 되게 건방져 보여. 거울 조각을 뭐 여기다 끼나? 거울 조각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 이걸 어디다 쓴담? 도대체 석상 조각을 왜 수녀님께 사용해요? 아니 석상에다가 한 건데? 어... 요거 거울 조각을 어떻게 하거나. 아니 그물로 이걸 못 걷어내나고. 그냥 주워 임마. 이거랑 아니야? 수녀님 있는데? 아, 제가 수녀님한테 먹였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봐,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되게 건방져 보여. 그래요? 네, 이해해주세요. 목소리가 고음이 잘 안 나오네? 평소에 당신 MI 100점! 이게 잘 안 돼. 고맙다냐? 아, 그래도 고맙다냐는 잘 돼서 다행이다. 요거를 여기에다가 끼워볼게요. 조각상을 부수고 싶진 않다, 젠장. 원래 건방져 보였으니까 괜찮습니다. 새 봄추가 봄추했다. 편안. 암호쪽지 그리브입니다. 아, 죽으면은 희망과 삶이 공존한다. 뭔가 여기 신부님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목이 있고 목이 쉬고 봐. 축구박스 환자? 뜬금없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 축구박스 환자. 노래 들려주실? 아, 애기. 아니네. 이거! 거울. 이 여자를 어떻게 멀리 보내가지고 저거를, 이거를 가져가 보고 싶은데? 안 되나? 저 여자의 저기 눈을 돌릴만한 무언가가 없을까? 거울 조각. 축구박스. 저 수녀님도 어디 딴 데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축구박스. 아니야? 어, 모르핀. 이응 꼬냥이. 독수리 석상 조각을 왜 말이야 석상이랑 합체시켜? 아, 그럼 다시 꽂아놔야 되는 건가? 환자를 그물로 묶고 여자를 막대기로 때리자.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입구쯤에 뭐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우편 안에는 엽서가 한 장 들어있다. 망치부터 찾죠.
매튜에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깜깜무소식이군요. 우리 오빠들은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매튜, 당신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 알고 있으니까요. 런던의 한 병원에서 당신이 있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부디 이 편지가 당신에게 무사히 닿길 바랄게요.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제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당신의 영원한 사랑 줄리엣 할로웨이가. 아니야? 그거 그 사람? 뭐 부인이 뭐 어디로 떠나갔고 그 사람한테 갖다주면 되겠다. 없어. 민지씨, 여기 이 편지 당신에게 온 것 같던데요? 아, 고마워요. 편지는 저한테 뭐야, 주시면 돼요. 이미 아시겠지만 오빠는 편지를 읽기 힘든 상태라서요. 그러니까 누가 오빠한테 편지를 보냈나봐요. 줄게. 오빠, 이건 엄마가 보내준 편지네. 매튜에게 요즘은 온종일 네가 병이 낫기만 기도하고 있단다. 네 사랑스러운 동생과 네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왜 저래? 엄마가 더 편찮으시셨대. 우리가 곁에 있었더라면. 왜 거짓말함? 빈지 형이 편지의 내용을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던 행복한 시간 기억나니? 쟤 뭔가 이상한데? 쟤를 어떻게 해야겠는데? 이 불쌍한 여인은 깊이 잠들지 못한 채 계속해서 몸을 뒤척이고 있다. 이분한테 그거를 주자. 주크박스. 안 돼? 저게 얀데레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 물건을 세척 못하더라고. 아, 편지를 읽어주는 척 하고 있으니까 세척? 예! 편지 더미. 헐. 이건 내 편지잖아. 줄리엣이 보낸 편지가 어째서 여기에? 미안해. 더빙 오류예요. 애초에 편지가 보내지도 않은 거였어. 하지만 도대체 메리 어째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어떻게냐니 오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줄리엣은 오빠하고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잖아. 하지만 오빠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 그녀는 분명 오빠의 직위를 노리고 결혼하려 든 거야. 우리 가족의 부하명예 말이야. 오빠도 알잖아. 전부 오빠를 위해 꾸민 일이었다고. 소중한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한 짓이겠지. 이제 널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메리. 아유, 고맙습니다. 구독량이 감사해요.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넌 오늘 이후로 내 동생 아니니깐.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병간호해 준 거 다 잊어버리기라도 한 거야? 그래,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오빠. 그럼 어디 한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봐.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서도 오빠가 그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럼 잘 있으라고, 오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저에게 당신을 보내주신 것 같군요. 저 덕분에 메리가 얼마나 잔인한 년인지 알게 되었어요. 자, 이거 받으세요.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건 행운의 동전이에요. 이 동전이 부디 당신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쓸데없군요. 아내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혹시 얘가 그 우리 반이었던 남자애 중에 하나인가? 아까 보면은 막 오빠한테 계속 편지 보내던 그 여자애 하나 있었잖아. 그 편지 반에 걔네가 큰 거 아닌가?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 행운의 동전을 얻었을까? 어디인가 뭔가 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동전으로다가. 아까 부인, 아니야. 여동생이에요. 처음부터 오빠의 여동생이라고 했었어. 근데 그물로 뭘 해봐야 되나? 그물로 뭘 바다에다 던져볼까?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요것도 한번 써보고. 동전을 바다에 던져. 일단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데. 이거는 거의
잠 못 자는 여자 옆에? 애기? 애기한테 이거 발동 안 하던데? 매우 창백한 안색의 소년이 잠을 자고 있다. 거울로 2층 문 앞에 융단 그림을 달라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애매서 고마워요. 힌트. 이 정도 애매면은 힌트 나쁘지 않아. 아닌가? 힌트가 아니라 그냥 한번 그냥 말씀해 보신 건가? 힌트가 아니었다면 죄송한데 돈으로 사죄하세요. 거울 조각은 분명 날카롭지만 두껍고 질긴 융단을 자를 정도로 강하진 않다. 그러면 두 개를 만약에 합친다면? 뭔가 이걸 자를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가 봐. 칼? 이거일 것 같은데? 동전으로 하수구를 막아놓고 물을 빼서, 아닌가? 아니, 그물로 이걸 도대체 왜 못 낚냐고. 장난하냐고. 동전으로 주크박스 태엽 같은 거 감아서 틀 수 있지 않을까? 자, 얼른 삽입하세요, 저기. 동전을 입구 소녀한테 뇌물로 주고 오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 아, 별의별 억측이 다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완전 싱크빅이야. 네, 죄송합니다. 다 싱크빅이야, 지금. 자, 사죄하세요. 보다가 생방 처음 온 건 10개월 전입니다. 고금입니다.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러면은 이걸 이 아주머니에게. 주크박스를 이 아주머니에게. 어? 뭔가 방금 주크박스를 틀었던 것 같은데? 어? 됐다. 거울 조각으로 수녀를 담그고 오른쪽으로 가보자. 여기서 어때? 아, 잠 안 들어요? 잠 들으란 말이야. 넌 일어나. 아니네. 아, 여기 있지 말라고? 괜찮습니다, 선생님.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보살피고 계시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랍니다. 선생님께서도 바라시는 게 있으시면 성모 마리아님 석상 옆에 앉아 기도하세요. 성모 마리아님께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신답니다. 진짜요?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힌트 좀. 여기도 아니고. 일단 주크박스로 뭘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아, 위측에 수녀님. 가보자, 한번. 위측 수녀님, 가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 있나? 성모 마리아에 뭐가 있을 것 같다. 보통은 주님이라고 하지 성모 마리아라고는 안 하는데. 주님, 저희가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목 쉬어서 안 나오는 거 봐. 들리십니까? 아, 지금 들리는 이 노래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지금 이 음악을 듣고 있자니 예전에 혈기왕성하고 정의로웠던 저의 젊은 시절이 떠오르는군요. 보여요. 그 시절에 저는 적어도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려는 거군요. 아, 선생님의 신호가 오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응? 뭐야, 지팡이가 필요 없으실 정도로 정중하시네? 오래되고 녹슨 파이프 구멍에 마른 나뭇잎들이 쌓여있다. 이 나뭇잎 더미에 물이 빠지지 않는 것 같다. 이걸 넣을까?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의미 없다. 의미 없어. 다 의미 없다, 이거. 의미 없는 행동이다. 석상조각. 오! 구멍 안은 녹슬고 매우 날카롭다. 섣불리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가는 다칠 수 있다.
거울 조각으로 녹슨 파이프의 모서리를 구부리려 시도했다가는 조각이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긴 나무 조각. 석상 조각. 오! 파이프 모서리를 뭉툭하게 만들었다. 이제 손에 다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긴 나무 조각인가요? 의미 없다. 이걸로다가, 동전으로다가, 주크박스로다가, 그물로다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물체가 여길 통과한다면 그물에 걸릴 것이다. 그래? 그럼 밖에 나갔다 와야 되나 한번? 아, 저 물을 빼버리면 되겠네. 아까 거기에 가서 하수구에 가서 맞죠? 가자. 물을 빼러 가자냐? 왜 내려왔냐? 이래서 집이 넓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로 와서 물이 차있는 배 속을 깊숙이 무언가 빛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자, 요걸로다가 내려서 그물에 걸리게끔 만들어주고요. 됐나요? 됐어요. 갑시다. 자, 좋아. 수녀님 방에 가서 그물에 뭐가 걸렸는지 봅시다. 칼? 반짝이는 물체가 그물에 걸려있다. 이게 뭐야? 눈물방울? 눈물방울이 뭐지? 아, 이게 수녀 조각상에, 아니죠. 성모 마리아 조각상에 넣는 건가, 이게? 잠깐만. 그래도 한번 그어는 보자, 이걸로다가. 연운이네, 진짜. 그어만 보고,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아, 요거는 잘라낼 수 없는 거고요. 이것도 안 되죠. 그건 안 돼. 가서 눈물, 여기 패여있는 게 눈물방울이었나봐. 거울 조각도 안 되더라. 근데 뭘로 베는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끝에 가겠습니다. 나중에 이 애기랑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눈물방울에다가 성모 마리아 얼굴에 패인 곳에 유리눈물을 끼워 넣었다. 유리눈물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유리조각으로 협박은 못함. 약간이나마 빛나기라도 한다면 광신자의 눈에는 그저 진짜 그게 진짜 눈물처럼 보일 테지. 광신도 취급해버리네. 그 다음에 이게 끝이야? 한번 저기 말 걸어볼까? 석상에서 앉아서 기도하라고? 아, 거울로 반짝? 맞는 것 같은데? 반짝? 놀랐다, 수녀님. 어머, 웬일이야? 아, 우리의 성모님께서 울고 계신 건가요? 마리아님, 무슨 뜻이죠? 이 100원짜리 다 주고 가는데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난리 난데? 됐다, 갔다. 얘한테 이거 들려주자. 뭐가, 모르핀 갖다 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위층에 모르핀이 있었는데 아파 보여. 제발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수녀님이 다시 돌아오시기 전까지 행동해야 돼요. 고통을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수녀님들은 제 말을 들을 채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도 수녀님들은 저를 본체만 채하듯 지나가쳐 갈 뿐이었죠. 항상 환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고통을 줄여주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선생님만이 저를 고문에서 꺼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면 죽어서도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할게요. 분명 힘든 일이 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지만 도움이 된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부탁을 드리는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선생님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녀님 몰래 최대한 많은 양의 모르핀을 가져와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건 그것뿐입니다. 모르핀은 저의 깊고 편안한 꿈속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심장을 멈추게 하겠죠. 아,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야, 차라리? 진짜 차라리 죽여달라는 건데, 저거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은 모르핀을 제가 보긴 봤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 봤거든? 모르핀을 챙기고요. 수녀님이 무릎을 꿇은 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여기는 일단 아니고요. 아,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보면은 그 있잖아. 밑에 보면 무슨 의료품 모아 있다는 그 거기. 여기 안 되나? 하나로 괜찮으려나? 네, 이거밖에 못 봐가지고 이것만 가져다 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갖다 줘볼게요. 뭐야? 침대 위에 쪽지가 놓여있다. 볼드윈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 뭐야, 볼드윈이 누군데? 아, 무덤 관리사? 죽었어? 관 안쪽에서 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누가 안에 갇힌 거지? 관에는 이미 못질이 되어 있다. 맨손으로 관을 뜯어내기 힘들 것 같다. 뭘로 하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구하지? 저기를? 삽?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산 사람을 묻고 있었다는 말이야? 잠깐만요. 힘내라고 앞에서 주크박스 틀어주자. 뭐야, 이건 또? 수녀복과 지팡이가 놓여있다. 2층 창가에서 대화한 수녀님의 소지품이 틀림없다. 그런데 수녀님은 어디로 간 거지? 뭐야, 어디로 가셨어? 자살했어? 뭐야? 아, 관 안에 있는 게 설마 수녀님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아니, 일단은 저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수녀님 비키니 입고 수영 중. 잠깐만요. 좀 이런 게 있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좀 2층에 못 가본 방에 좀 가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가서 말 걸어볼까? 잠자고 있고 아직 몸을 뒤척이고 있고 물어보자. 오케이. 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관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수녀님한테 말 걸어보자. 신부님, 볼드윈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볼드윈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볼드윈 씨는 신부님이 직접 관리자로 선택하신 분이에요. 제가 직접 그 지시를 받고 볼드윈 씨를 고용했죠. 다른 수녀님들은 볼드윈 씨가 이상한 사람 같다고 하지만 특별한 불평도 없으시고 일도 곧잘 하시는 분이에요.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군요. 신부님께서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 누구도 자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심지어 저희 수녀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거 똑같은데? 신부님께서는 원래부터 여기 계셨나봐요? 그렇다는 건 학교가 있었을 때부터 여기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여기 사람들을 이끌어주시기 전까지 신부님께서는 성직자 일과 교수 일을 병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람이 많이 죽었나요? 엘리자베스 수녀님, 볼드윈 씨가 말하기를 최근에 환자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네, 맞아요.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가엾은 영혼들을 많이 데려가셨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환자들의 정신적인 상처와 육체적인 상처를 모두 보다듬어주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좀 가져가야 되는데 도구를 못에서 빼내줄 게 필요해. 칼 같은 거 없나? 칼 같은 거? 물을 틀었다 닫았다? 됐어. 그 다음에 아씨, 뭐 없나? 거울 조각, 조각을 하나 떼어냈다. 수건 한 쌍이 놓여있다. 없어. 여긴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말고
아니 그놈 어딨어? 죽을 때까지 냅둘 수도 없고. 수건 못 챙겨가나봐요. 아닌가? 아니 뭐 여기 무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뭐 여기 말고 길이 있어야 말이지. 아 아니면 아예 밖에 나갔다 와야 되나? 아닌 것 같아. 여긴 아닌 것 같고 여기로 나가보자. 정문까지 가보자. 신부님은 어떤 분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군요. 제가 여기 온 이래로 몇 년 지났지만 아직도 그분을 뵌 적이 없어서 말이죠.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원래 아마 원래부터 실존하지 않았던 사람인지도 모르죠. 신부님이 고용을 했다고 하지 않았나? 신부 소개로 왔다 그랬는데? 절 좋게 생각해주신다면야 나쁠 건 없지만 그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군요. 오케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약간 느꼈고. 저 망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못을 빼내려면 망치 뒷부분으로다가 해야 되잖아. 우편하면 아무것도 없고요. 일단 정문까지 왔지만은 뭐 딱히 뭐 있는 것 같진 않아. 아 얘한테 모르핀을? 잠 못 자는 사람 모르핀? 신부 투수. 나무 조각으로 뒤통수? 그러고 싶지만 그게 안 되나봐. 모르핀. 이 멀쩡한 사람한테 모르핀 쓰는 건 좀 들어가고요.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물어볼까? 얘 아니고. 애기 일어나지 않았을까? 얘 아직 자고 있어. 아니 모르핀을 냅두고 어디 간 거야? 밖에 나가볼까? 밖에? 아 볼드인 옆에 공구 상자 있었어요? 굿. 오케이. 볼든 씨의 도구 상자인 것 같다. 혹시 안에 쓸만한 무언가 있지 않을까? 오케이. 가져가자. 죄송하지만 데비 씨 도구에 손대지 말아주시겠습니까? 티모처럼 모르핀 쏴버려. 안 되네. 어떻게 하지? 제가 저걸 하다가 주크박스? 이것도 아니고 씨 분수에 동전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명탐정 코난처럼 싸버려서 재워버려. 뭐 없나? 이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1805년 에버딘의 어느 성공의 신부님이 이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수녀에 대해. 수녀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란 것 빼고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군요. 수녀님이 저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여기 에버딘 지역에 대해. 얘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지? 수녀님이 얘를 좋게 생각하던데? 여기 에버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에버딘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죠. 또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 고향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여기에서 북동쪽을 쭉 보시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탑을 볼 수 있거든요. 왠지 정신없어 보이는군요, 대비님. 아유,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개꿀. 가서 도구로다가 빼자. 수녀님? 어머! 누구지? 공포에 질린 그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있고 그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있다. 아까 걘가? 그 환장가? 기침하던 애? 맙소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엘리자베스 수녀님이 시체를 흔들어 깨우려 하고 있다. 모르핀? 이미 죽은 건가?
어떡해. 엄마야. 어쩔. 아, 카운터 비었다고? 아, 그러네, 그러네. 카운터 비었다. 들어가보자. 가자. 지금이다. 드디어. 장식이 화려한 밝은색이 커다란 열쇠다. 그거 가져가야지.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열쇠를 사용해야지. 어, 뭐야? 아, 과거로 돌아왔나 보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지 말지어다. 그의 눈안에 어둠이 깃들었도다. 가장 깊은 어둠이. 그래, 어서 오거라 얘야. 그 책들, 책을 들키지 않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냐? 하지만 신부님, 그건 평범한 고전 철학서일 뿐이잖아요.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입닥쳐. 그것은 그냥 책이 아니다. 사악한 뱀의 혀에서 나오는 간사한 거짓말들로 채워진 책이야. 자, 이제 그만 무릎 꿇고 손들어라. 엄마요? 자, 주님께 사죄하거라! 뭐야, 얘. 어서 주님께 기도해! 나 저렇게 혼났었나 보네. 응? 이상하게 생긴 눈 모양의 표식이다. 말로민 씨. 라틴어인 것 같다. 새의 눈이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자. 주여, 주님의 눈으로 하여금 저를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는 용서도... 덮여지는 철학책이지만 속은 하크시? 용서도 자비도 받을 자격이 못되지만 영혼만큼은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늙으셨네. 누가 주님을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죽는 겁니까? 제 모래시계의 모래는 이미 전부 내려가 버린 겁니까? 어니스트 신부님... 점점점... 어니스트라고?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지도 한참 되었군. 그래,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아, 그래. 무슨 일이지? 신부님, 제가 여기에 온 건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신부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탁, 간청, 청원, 기도, 고뇌, 그리고 면제. 과거의 기억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이네. 어니스트 신부님, 전 예전에 신부님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가르침을 받았었다 말하고 싶은 겐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오직 주님뿐이야. 우리들은 그분의 규율과 법을 따라야만 해. 자, 이리 가까이 와보게. 내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뭐지, 이거는? 임시로 만들어놓은 재단이다. 바닥에는 두껍게 왁스 칠이되어 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촛불은 희미하게 방 안에 비추고 있다. 앞에 이거 사람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하느님의 모습이다.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옆에 쳐다볼까? 가까이서 보니 신부님의 눈은 화상으로 입은 상처로 가득하다. 세상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창백한 얼굴에 극도로 노쇠한 몰골이지만 예전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다. 분명 이 남자는 어니스트 신부님이다. 아, 눈을 지졌나? 하지만 지금의 어니스트 신부님은 마치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광을 받더니 태초와 같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자, 신도여, 이제 말해보게. 어떤 게 주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 날카로운 칼? 지혜로운 깃털? 아니면 은은한 꽃님? 은은한 꽃님? 여러분, 나 눈물만 잠깐 만들어낼게. 눈물. 지혜로운 깃털. 어! 아니야. 단죄가 자네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게 보이는군.
신도여, 그럼 이제 다시 답해보게. 어떤 길이 주님께서 걸으시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지? 지혜로운 선행? 끝없는 책임감? 아니면 신성한 속죄? 아니 이거 마지막 결국엔 칼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신성한 속죄? 지혜로운 선행 해봐야지. 아니, 아니야. 어둠의 잔해에 영혼을 감싸지고 있는 게 보이는군. 그럼 신도여, 이번에 대답해보게. 잔해가 누구인지, 주님께 어떻게 대답할 텐가? 얼굴 없는 순례자? 문지기? 아니면 길 잃은 선원? 길 잃은 선원. 그래, 아주 정확해. 우린 끝없는 단죄와 책임의 바다를 헤매는 길 잃은 선원이야. 이제 그만 날 내버려 두게. 영혼의 정화의 시간이야. 또라이 다 됐네. 거기 아직 있는 거 알고 있네. 내 말 못 들은 겐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네. 신부님의 눈은 멀었지만 귀는 먹지 않은 것 같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반갑다냥. 오늘 트위치 옷 귀엽다냥. 고마워요. 아, 안 되네. 저 그러면은 뭔가 조용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지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거 뭘까? 엘리자베스 수녀님이 업무에 사용하는 서류들이다. 읽어봐봐. 윌리엄 니랜드 사망사유, 질병으로 인한 신경쇠약, 무언가를 긁힌 듯한 상처가 배 안쪽에서 발견됨. 엘머 무어, 1891년 11월 17일, 사망사유 간지미 발작, 사후 경직이 된 환자의 얼굴에서 공포에 질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음. 물린 바지. 사망했을 당시 창백한 안색과 쇠약 증상을 동반함. 그 다음에 사망사유 장티푸스,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기 전까지 강한 환각과 발작으로 인한 비명 증세 보임, 진통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몇 분을 즉시 사망함. 그 다음에 애들이 부검도 중에 손가락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자국이 발견됨. 자는 도중 워닝 불명으로 사망함. 사망 이후 호흡 정지. 사망사유 모르핀 과다 투여로 인한 자살. 사망 당일까지도 자살 충동과 같은 우울 증세는 보이지 않았음. 아, 결국에 죽었어? 자살했나봐, 결국에. 모르핀은 어디에서 났지? 아니, 모르핀 투여는, 과다 투여는 자살이야, 자살. 자살이고, 이 수녀님이 고통을 느끼는 채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조용하게 지나가려면은 신발을 벗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저기 돌아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몰래 들어가는 법이 없나? 주크박스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나랑 똑같냐? 엘리자베스 수녀님이 시체를 흔들어 깨우려 하고 있다. 모르핀. 안 되나? 이거. 주크박스. 일어나셈. 이 노래 듣고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어떡하지? 저 깨울 수 있는 방법 없나? 관 안에 뭐 없나? 관 안에?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다고? 신부님 몰래 춤추기. 뭐가 없나 보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아씨 뭐지? 뭐 날카로운 것도 안 나왔고. 뭐야, 여기 수녀님 그대로 계신데? 그럼 아까 그 옷은 뭐지 도대체? 누가 옷을 벗어놨잖아. 아, 다른 사람 아니냐고? 그냥 들어가 보라고? 어디를 그냥 들어가 보라는 거야? 아, 그 신부님한테?
근데 그냥 들어가니까 나가라고 그러면서 꺼지래. 다시 가보자 그러면은. 들어가서 끝으로 쭉 간 다음에 끊기려고 그랬어요? 끊겼었나보다 버퍼. 아, 나 이거 봐. 이거 티모처럼 모르핀을 훅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기도하는 건 1층 수녀님 해변이여이는 그 나이 많은 2층 수녀님. 아, 기도할 때 돌아다니면 되네. 면도칼 얻었다. 개굿. 죽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의 누나는 당신의 빛이 있음을 느끼나니 당신을 위해 한몸 불타오르겠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가슴과 영혼에 당신의 눈이 있음을 느끼나니 당신...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가자. 이 면도칼로 저기 천 찍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아, 근데 천 이렇게 치우고 들어가면 되지 굳이 찍고 지나가야 돼?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면도칼로 이거 자르고 갈게요. 여기서 면도칼로다가 슥. 면도칼에 손잡이가 달려있잖아. 아, 오케이, 좋아요. 잘랐어, 잘랐어. 나이스. 과거? 아, 드디어 우리의 철학 전문가이신 제르마이어 데비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군.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야? 계속 찾고 있었단 말이야. 뭐야.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모임을 위해서는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해. 하지만 우리 말고 누군가 우리를 모레 감시하고 있어. 그게 누군데 앤소니? 그러니까 글린 교수님 말이야. 아, 제가 앤소니였어? 글린 교수님? 어니스트 신부님 말하는 거야? 그래 맞아. 정황상 확실한 정보야. 그래서 오늘 밤 있을 모임 장소를 변경하기로 했어. 교실 칠판 아래쪽에 있는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면 지하 휴게실 나오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내가 그 휴게실 문 열쇠를 빌려놨지. 이미 알고 있겠지만 12시 정각까지 지하 휴게실로 오면 내가 미리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전할 말은 이게 다야. 그러면 이따가 봐 데비. 그리고 항상 기억해. 이게 뭐야? 비데트 내 퀴스 스키에트. 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알아. 아, 학창시절 이곳에 개인 소지품을 넣어 보관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벽에 구멍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헐어버린 벽이다. 그 다음에 침대, 옛날에 사용했던 거. 학창시절 내가 사용했던 침대다. 어우, 뭐야? 자? 따뜻한 어느 봄날 오후, 토끼씨가 깡총거리면서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토끼씨는 숲을 옆에서 늑대씨와 독수리씨, 그리고 뱀부인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토끼씨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에 왜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 건가요? 특이점 열렸구나. 그러자 늑대씨가 공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들 중 누가 토끼씨를 잡아먹을지를 의논 중이었어요. 역시 생일은 새봄추와 함께 누나 방송해줘서 고맙다냥.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토끼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잡아먹히고 싶지 않은걸요. 전도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자 뱀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끼씨. 늦든 빠르든 간에 우리들은 언젠가 모두 죽기 마련 아니겠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니까 언제든 죽게 되어 있으니까 잡아먹히라고 그냥? 옆에서 듣고 있던 독수리씨도 거들었습니다. 멘붕이네 말씀이 오라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희들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도끼씨? 우리 중 누가 당신을 잡아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던 도중 토끼씨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달리기 시합은 어때요? 가장 먼저 숲속의 공터에 도착하는 동물이 저를 잡아먹는 거예요. 늑대씨는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독수리씨는 그 어떤 장애물도 피해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뱀부인은 숲속의 어떤 지름길을 꿰뚫고 있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동물은 토끼씨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합이 시작되자 그들은 곧바로 숲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뒤에 저기다 뭐냐. 그리고 그 제안이 속임수임을 깨닫지 못한 동물들을 비웃으며 토끼씨는 포식자들이 뛰어간 방향에 반대편으로 열심히 도망갔답니다. 뭐야, 다시 처음 아니야? 그렇게 멀리 도망친 토끼씨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질을 칭찬하며 우쭐거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커다란 총성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새들은 도망가고 토끼의 눈앞은 칠흑같이 캄캄해졌답니다. 오랜 시간 제가 간직해왔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줄곧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제가 당신의 눈을 처음 본 순간, 당신의 그 차디찬 손을 만졌던 바로 그 순간, 당신과 떨어져 있을 때마다 저는 유리알같이 공허한 당신의 죽은 눈을 그리워했어요. 당신의 거친 머릿결, 당신의 회색빛 피부, 아, 당신의 부패된 냄새.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당신도 이미 알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이란 것을. 뭐야, 아까 이거 설마 볼드윈 이야기인가? 젠장, 잠깐 잠들었었군. 도대체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방금 그건 악몽 속에서 엿들은 장소, 내 기억 속에 숨어있던 바로 그 교실. 그 교실 아래 분명 뭔가 숨어있어. 그 교실로 가보자. 볼드윈, 저거 뭐 시체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애인가? 변태 아니야, 변태? 뭔가 찢어진 게 무섭게 찢어져 있어. 가보겠습니다.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교실이 여기 맞지? 여기 끝에. 가자. 여기서 칠판 아래 악몽 속에서 본 교실이 바로 여기다. 칠판 아래에. 아, 카펫을 벗어내자 자그마한 문이 하나 나타났다. 악몽에서 들은 소리가 진실이었다니. 진정. 끔찍한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다. 아래 무언가 썩어가고 있는 것 같다. 헐. 저거 봤어? 그자가 서 있었어. 바로 내 앞에.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그는 고통에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부림치고 있다. 아무래도 그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 젊은 여인의 시체가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 들짐승에게 군데군데 뜯어먹힌 흔적이 보인다. 모르핀. 남자였구나.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여자여서. 괜찮아졌나? 영원한 안식을 얻으시길. 여기 있는 시체들은 전부 저기에 있는 들것으로 옮겨진 것 같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저 사람은 죽은 지 2주일 정도 된 것 같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의 기운이 서려있다. 이 뭐지? 핏자국이 벽에 튄 채 말라붙어 있다. 뭐야 여기? 어? 과거? 오늘도 제 시간에 왔구나, 데빗. 그럼 슬슬 손님을 너에게 소개해보실까? 그럼 이제 들어오세요, 교수님. 뭐야? 고대신이라도 본 건가? 스네빠야 꿀라. 바야네 조스 바야꾼이 녹가야. 오니스트 신부님. 너무 걱정 마, 데비. 내가 저녁 모임에 교수님을 직접 초대한 거야. 진정으로 신학을 탐구할 줄 아시는 우리 교수님이야말로 모임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지 않겠어? 게다가 장막 너머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굳이 우리 모임을 숨길 필요도 없고 말이야.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왔어. 자, 이제 모두 앉으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게. 곧 우리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린 드디어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눈 감아, 데빗. 이제 내가 너에게 이 혈청을 주사할 거야. 아마 조금 따끔할 거야. 이거 조금 따가울 거야. 그러면은 뭐야? 그래.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네 목소리 생생하게 기억나는구나. 네가 네 번째 목격자였어. 그래, 이제 다 기억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본 게 무엇이었는지 전부 다 기억나. 그래, 맞아. 그건 새해 눈이었다네. 말러민 씨,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우리가 본 게 뭐야? 내 머리론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제발 나에게 그게 뭔지 설명해줘. 제발 날 이해시켜달란 말이야. 호기심이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킨 게지. 우린 절대로 열어선 안 될 것을 연 거야. 우리가 열어젖힌 틈새와 함께 그것과 저 세상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던 장막 또한 벗겨지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목격한 것은 새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자신이었지. 어두컴컴한 둥지. 그래, 그 끔찍한 둥지 안에서 새의 눈은 우리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찾으려들었어. 수년 동안 그 눈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젠 발버둥칠 힘조차도 남지 않아. 불쌍하고 비참한 우리들은 너무 약하기 그지없었지. 가망성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 우리 네 명의 목격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돌아올 수 없었다네. 그렇다면 나머지 둘은? 나머지 둘은 어디에 있어? 자네처럼 나머지 둘도 홀연히 사라졌다네. 둘의 행방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 그래도 나는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다네. 그리고 그 호기심은 나의 믿음과 영혼을 빼앗아 달아나 버렸지. 신이시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없어. 오직 굴복뿐이야. 그에게 굴복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씻지 못할 죄를 지었고 그 원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꽃과 함께 불타오르는 수밖에 없다네. 뭐해? 말럼 인 씨. 뭐야? 엄마! 나 관짝 아닌가 보다. 볼드윈 정체가 뭐냐면요, 시체 여우가인 것 같은데. 시체 여우가? 어, 소리 봐. ASMR. 내 관짝 위로 훅 뿌리는 것 같은데? 전화로 신부 잡고 볼드윈한테 강탈 맞음. 뭐야? 죽었어? 모험은 계속됩니다.